집값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지금 강하게 있다 보니까 현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역대 우리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면 네. 시장이 정책을 항상 이기는 구조였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는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살펴보면 시장의 흐름을 정책이 이길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지금 이 정부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알고 있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언발의 오줌누기 같은 그런 정책은 지금은 안 된다. 왜? 부동산 시장은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막 지나치게 이래 바뀌게 되면 약간의 그런 예방주사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냥 흐름 자체를 바꾸려고 크게 막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유경제시장이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강남에 살고 싶어하고 서울 사람들도 인강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땅이 한정적이고 그러면 이 강남에 내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 15층 20층짜리를 뭐 50층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면서 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공급에 의한 가격 부분들을 맞춰 나가야지 폭등이 일어나지 않지 지금처럼 막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재건축을 막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서 문재인 정권 4년차 5년차는 똑같은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고 노무현 정권 때처럼 부동산 정책이 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고 이렇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2022년도 5월 달에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나 아니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이야기했습니까? 또 한 개 안 하면 또 뭐 나중에 이게 정의당. 정의당 또 뭐가 있어요 또 태극기당인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 이런 당에서 다 이야기 안 하니까 강의할 때 뭐 와 먹물하더라고. 아 진짜요? 다 이야기해 줘야 돼. 다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런 정당에서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당에서 되든 야당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는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을 규제를 계속 펼치는 대통령이 아닌 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좀 부동산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살펴보면 저도 부산이지만 거의 뭐 쉽게 한마디로 하면 거의 뭐 초죽음 상태입니다. 아.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지금. 돈이 안 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왜 돈이 안 돌고 이렇게 하냐 이걸 보면 부동산을 너무 억제해놨다. 제가 항상 그 강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부동산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거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매도 매수가 집을 사고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수 입장에서는 집을 또 잘 좋은 가격에 샀다 해가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럼 저녁에 소고기를 사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하고 네. 야, 부모님하고 어머니 집을 샀습니다. 우리 집 참 잘했다 이러면서 집 사고 그 다음 이사하는 날은 또 잘 살아라고 짜장면 시켜 먹는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짜장면에 탕수육도 시켜 먹고 네. 그럼 중국집도 살거든요. 그러면 집을 또 이사갈 때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 또 오래됐으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도배하고 장판도 해야 되고 또 뭐를 합니까? 또 화장실도 좀 오래되면 고치고 좀 뭐 차시도 고치고 그럼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이사를 하면서 소파도 사게 되고 또 TV도 좀 큰 평수 간 데서 큰 TV를 또 산다든지 세탁기를 산다든지 뭘 이렇게 하고 뭘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사를 통해서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는 경제학용어로 낙수효과라는데 물이 탁탁 떨어지면 점점 번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번지는 현상 이게 낙수효과인데 부동산도 매매와 끝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대출도 해야 되죠. 대출 하나 먹고 살아야 되죠. 법무사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세무사 다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꽉 조여 있다 보니까 이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서 밑바닥에서 이게 돈이 안 돌면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부도 이 부동산을 막아놓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그렇지만 포퓰리즘, 서민들에 대한 표를 의식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이 트라우마, 집값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지금 강하게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현 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넓게 보고 국민의 편안한 경제생활 그리고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와 야가 없다. 그렇죠.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불행이 팀을 통해서 네.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지금 여기는 한 4년, 5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상가 쪽을 해서 한 2년 정도. 아. 그래서 한 총 횟수로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재미가 없습니다. 투자하러 돌아다니는데 한참 우리가 경기가 좋고 거래 잘 됐을 때는 정신이 없죠. 정말 전화 진짜 많이 오죠. 아, 전화 오고 막 계약을 해야 되고 네. 잔금 쳐야 되고 네. 중도금 뭐 체크해야 되고 막 이런 바쁘죠. 그렇죠. 정신 없기에 좋은 시점이죠. 근데 뭐 항상 우리가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이런 거고 제가 그 공인중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다. 좀 스무 살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책을 제가 쓴 이유도 네. 오늘 사실은 서울에서도 이거 강의 때문에 왔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쓴 거예요, 사실은. 네. 왜?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관련된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60, 70대 공인중개사 우리 소장님들이, 소장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맞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나이 듯이 딱 1페이지 딱 넘겨보면 벌써 나이대가 60, 70대예요. 네. 그분들이 20, 30년 혹은 30, 40년 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옛날에 했던 여러 가지 자기 기술들 막 벽보를 빨리 붙여가지고 많이 붙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중개업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20대부터 옛날에는 공인중개사가 정년퇴임하고 나면 두 번째 직업으로 가장 각광받는 약간 좀 노땅들이 하는 이런 업이었는데 지금은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젊은 사람들도 지금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요 공인중개사 시장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공인중개사 중개 시장은 다르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막 벽보 빨리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손님 찾아왔는데 지금은 SNS 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블로그라든지, 네. 그다음 지금 우리 후랭이 TV처럼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면 손님은 전부 이거를 보고 지금 맛있는 거 뭐 맛집을 갈 때도 전부 스마트폰을 검색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 내가 집을 사겠다, 뭐 알아보겠다면 전부 지금 스마트폰을 다 활용하다 보니까 SNS를 모르고는 이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중개 시장이 바뀐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제 나름대로 40대인 공인 중개사가 20, 30대 아니면 또 중개업하면서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옛날 선배 공인 중개사분들에게 새로운 시점의 중개업 책을 만들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도 제1선의 투자자다.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소액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처럼 네. 그래야지 이런 지금 중개업이 안 되는 시점에 월세 통장을 만들어 놓고 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중개사 한 대부분의 우리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을 보면 전부 중개만 하려고 막 중개 손님이 없나 손님 오기만 기다리는 이런 직업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소장님들이. 그러면 지금처럼 중개업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이런 파리만 날리게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공인중개사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SNS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네네네. 혹시 뭐 박사님만의 노하우 뭐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그래서 팁을 좀 주신다면 저는 물론 이제 약간 성격이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손님을 오면 그 손님이 내가 공인중개사고 자기는 집을 사러 온 손님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옛날에 또 여행사를 하면서 손님의 그런 니즈를 착하게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전세를 원하는지 매매를 원하는지 아파트를 원하는지 빌라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뭐 오자마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네. 일단 들어주는 역할 네. 그러면서 좀 친숙한 역할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가까워지고 인맥이나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공통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서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짧은 시간에 그걸 만드는 기술이 저는 조금 옛날부터 그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빨리 좀 캐치가 되는 그래서 손님들이 좀 저를 보고 좀 편안하게 느끼면서 그냥 뭐 형이든 동생이든 뭐 이렇게 느끼면서 계약을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중개업도 일단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런 빨리 관계를 빨리 좀 서로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친해져야 되는 이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뭐 가장 뭐 중개사들이 좀 빨리 캐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 계신 곳은 일반 워킹이라 그러죠? 예, 워킹 예. 손님이 많으세요? 아니면 알고 이렇게 가시는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럼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오시는 게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 연산, 저희 부산에 보면 연제구 연산동에 1600세대 정도 되는 연산자이 아파트 앞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냐면요. 20개가 있어요. 와. 그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막 이게 경쟁인 겁니다. 그럼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뭐 지나가는 손님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블로그하고 저도 블로그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광고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손님이 하여튼 어떻게든 인터넷을 보면서 내 부동산에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왔을 때 100% 전부 다 계약을 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계약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역할. 그러면 그 손님이 물어봤을 때 정말 필요로 한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사님이 궁금했던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손님은 무조건 떠날 준비를 한다. 와더라도 또 다른 부동산이 있으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가 잘 모르고 있거나 뭐 지식이 없거나 뭔가를 좀 이 편하게 안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가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손님을 오기까지도 힘들지만 왔을 때도 정말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궁금했었습니다. 그 경희공장에도 한창 그 할 때 분양할 때 중개업소도 쫙 있었거든요. 저게 과연 다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거 다 됩니까? 다 돼요. 20곳이 다. 분양 입주장에서는 왜냐하면 입주장에 분양권이 있으면 매매도 해야 되고 전세도 맞춰야 되고 월세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입주장은 거의 부동산이 다 들어와도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다 맞춰졌을 때 거기에 남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입주장만 계속 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난 이 장에서 계속 뼈를 묻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계속 처음부터 있다 보면 터줏대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또 오래 남는 거고 그는 스타일마다 돌아다니기 막 싫어하는 사람은 남아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는 뭐 사람마다 소장님들의 그런 자기 스타일대로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박사님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제가 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뭐 집도 제가 지금 현재 연산자에 살고 있고 와이프도 있다 보니까 좀 와이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지금 적을 두고 있지만은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중개업도 좀 따로 제가 나가서 좀 왜냐면 중개업 두 개를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와이프가 하고 저는 또 상가나 옛날에 해왔던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지금부터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따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개를 안 하셔서 이제 모르겠는데 잘 싸웁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부부 기회가 있다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셀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자격증 두 개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는 손님들이 파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또 수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모님도 다른 직장 일을 하시다가 따신 옛날 그렇죠. 아 그것도 이야기 안 했는데 필리핀에 그때 제가 갔다 했잖아요. 갈 때 같이 갔어요. 그렇죠. 왜냐면 와이프가 내 혼자 가게 되면 이제 끝나는 수도 있고 연인이셨군요. 그래서 이제 알고 딱 눈치가 빠르더라고. 그래서 따라왔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죠. 박사님을 정말 좋아했네요. 따라갈 정도면. 뭐 그렇죠. 저 옛날 지금 살이 좀 쪄서 그렇죠. 옛날에 사람 괜찮았어요. 아 네네. 뭐 외모가 다는 아니니까. 그렇죠. 성격이 또 필리핀까지 따라가서. TV 나오니까. 저도 서로 사랑했죠. 네 그쪽만 사랑했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사랑한 거지. 일방적인 사랑이 없습니다.